식품이나 일반 생활용품을 구매할 때 안전을 위해 원산지나 제조국을 확인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. 최근에 이런 소비자 권리를 위해 관련 법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. 하지만 화장품의 제조원은 오히려 지울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.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김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최근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장품법 개정안. 제조업자 정보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입니다. 이에 대해 제조업자 정보를 표시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제품으로 피해를 볼 경우 구제받을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현행 법령상 화장품 품질과 안전을 책임지는 주체는 브랜드사라며 제조사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. 실제로 화장품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브랜드사는 책임 판매 후 안전 관리 등 거의 모든 판매 유통 과정에서 법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문제는 화장품 제조부터 유통 판매까지 혼자 하는 중소형이나 1인 브랜드사가 많아 품질 관리에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. 현실적으로 온라인 카페, 뭐 화장품 종사자 모임 등의 게시물을 보시면은 그 정확한 명칭과 업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책임 판매업자가 다수인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출근에 대한 요건도 없고, 뭐 1년에 한번 교육만 받으면 되고, 뭐월 30만 원의 급여 조건이 난다든가, 뭐 이런 것이 지금 현실이거든요. 그래서 그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데도 책임 판매업자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모순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. 화장품 책임 판매업의 진입 장벽이 낮은 만큼 생산 실적이 없거나 폐업하는 브랜드도 많아 폐업 후 소비자 피해 구제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. 전문가들은 K-뷰티의 산업이 품질의 우수함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성장한 만큼 이 가치에 대해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. K뷰티 산업의 우수성 뒤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있음을 항상 그 제조업계와 책임 판매업자 등 화장품 산업에서는 기억을 해야 되고, 그에 따라서 더 앞으로는 더욱더 우수하고 품질 좋은 화장품을 만들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정확한 정보가, 자사의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소비자 안전과 알 권리에 대한 기준점이 높아지는 오늘날. 화장품 개정안이 거꾸로 가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권리와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김소연입니다.